더 가디언 아니 더 가디언 아니 가디언 모드 해봅시다. 모드 변환기 체력을 11일 때마다 방어 10과 방어 모드 2를 얻습니다. 발동할 때마다 다시 발동하는 데 필요한 체력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엘리트 둘. 두번 때려찍기. 소켓. 보석을 박을 수 있습니다. 야, 일러스트 뭐야? 몽크리기. 게시를 얻는구나. 청동구체 버블 카드 더미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피해를 5줍니다. 방어도를 5습니다. 0코스트 철의파동인데 완전 개사기 카드네 이거. 피해를 6줍니다. 정시장에 카드가 있다면 6더 줍니다. 잠키는 영상님 감사합니다. 원본을 몰라. 아태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보석. 어떻게 끼우는 거지? 이렇게 끼우는 건가? 아, 여기 끼우는 건가? 아, 해보면 알겠지. 불에서. 재배열. 피해를 구줍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소멸하지 않는 원본님 감사합니다. 아니, 굳이 안 주셔도. 해계 원본이구나. 저걸 아까 닥터가 고쳐놨어. 피해를 구줍니다. 소멸하지 않는 공격이나 스킬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좋은데. 정지장에 넣습니다. 정지장 효과가 만료됐을 때 소멸시키고 20의 피해를 줍니다. 근데 20 뭐 2코 20들이면은
칸렘 레인볼. 아까 스트링 같은 걸 저기다 꽂아야겠죠. 아, 카드를 낼 때마다 방어도를 얻네. 아, 시트린 썼어야 했는데. 이번 턴에 터지나? 아니네. 서경 한 장 뽑습니다. 요. 방어 모드. 카드를 낼 때마다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수비 수비 수비. 다음 턴에 폭탄 터지지. 터져. 야, 폭탄 개구대기네 이거. 나 이거 2턴인 줄 알았는데 3턴이잖아. 거기다가 턴 시작 시 이현님 반갑습니다. 가갑 가방. 방어보드라면 깨시 욕을 얻습니다. 이런 건 너무 구린데. 피해를 팔줍니다. 광선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뭐야? 소켓 카드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잘못 봤나 보네. 아이 소켓. 아니 소켓. 아이 아이 참네. 젠장. 3턴은 너무 길다. 서순캔. 피해를 8줍니다. 피해를 16줍니다. 해시계 휘발성. 피해를 7줍니다. 정지장에 넣습니다. 정지장의 휘발성이면은 소켓 두 개나 있네. 방어도를 사 먹습니다. 보석 개수만큼 반복합니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 모드 개사기라고 들었는데. 아이, 핸드. 보석 소음 더 줘봐. 진짜 더 주네. 와드를 얻습니다. 비용이 0인 방어 카드입니다. 임시민첩을 얻습니다. 볶음. 와, 광선 세트. 모든 적에게 40 피해를 줍니다. 다음 턴을 넘깁니다. 충전. 다음 턴 시작 시 방어도 12. 힘 1을 얻습니다. 소멸. 피해를 10 줍니다. 보석을 장착한 카드 한 장당 피해량이 1, 2 증가합니다. 석영. 석영이 진다. 수비를 하나 지울까? 보스도 육각력이기도 하고. 와드 방산 뭉크리 와드가 수비 모드에서는 방어도 오지. ASD님 반갑습니다. 굴절광선 피해를 4만큼 3번 줍니다.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와, 불격이다, 불격. 띠. 힘을 1 얻습니다. 무작위 공격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카드는 이번 턴에만 비용이 0이 됩니다. 타격이나 열심히 뽑겠구만. 이번엔 하필 소켓 카드가 안 나왔네. 지금 소켓보다 보석이 더 많은데. 소켓 하나 줘보쇼. 소켓 꽂는 거는 불에서 꽂아야 됩니다. 뱀 머리 뽑는 이벤트 추가돼야 되는데 치약을 2부여합니다.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지?
방어 모드 사파이어 좋네. 근데 소켓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집어야 될것 같아. 지금 강화하면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다. 웅크리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강화하면 뭐가 바뀌는 거지? 이게 지금 한패가 적용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약화도 보여요? 텍스트가 녹색이 됩니다. 라우자라크님 반갑습니다. 창작마당에 있는 거 받으시면 바로 한글 이용 가능합니다. 슈퍼 페스트 안 돼있나? 일단 볶음이라서 맞아도 돼. 재구성 모드 형성화. 두턴 동안 체력을 잃지 않고 공격 카드를 낼수 없습니다. 띠용. 턴 종료 시 정지장 카운터가 2 이상 남은 카드 중 가장 오래된 카드 한 장을 촉진시킵니다. 지정한 적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임시 힘을 얻습니다. 빔 덱에서 좋겠네. 떨디 시간 불리기 빼고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 불리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차라리 0 코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이 코스야? 이해가 안 되네.
약삼도 투량 광선 쪽으로 한번 가볼까? 회식이라서 조금 제거를 해보죠. 타격감 갓. 너무 좋고. 지금 속도 모드가 안돼 있나? 임시민 처벌 없습니다. 방어 모드일 때 금속화 4를 얻습니다.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니, 방어 모드. 조금 애매하네. 좋긴 한데. 프리즘 빔 피해를 사줍니다. 보석 개수만큼 반복합니다. 크리스탈 단검을 얻습니다.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방어 모드일 때 민첩 3을 얻습니다.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야, 좋은 거 봤네. 좋은 거왜 이렇게 많음? 일단은 제거를 좀 하고 회식에도 생각해서. 타수 합체라고요. 그런 컷 이벤트가 있어? 아, 젠장. 카드를 파괴하고 랜덤 잼을 얻습니다. 소켓 안에 모든 잼을 파괴합니다. 소켓 있는 카드를 파괴하고 보석을 얻습니다. 카드 한장 제거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일헤라 개발자. 타격 치우고 보석 얻으면 개꿀 아닙니까? 서경. 저희 가서 보석 받고. 에, 개도산. 방어 모드 개이득인 부분.
다음 턴에 어차피 방어 모드 또 나올 거니까. 임시 힘을 얻습니다. 복근. 깨시나 먹어라 이놈들아. 그러고 보니까 저거 보석들도 소멸이 아니네. 웅크리기 내 턴. 왜 내 턴이나 웅크리고 있지? 저금통.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와, 바리케이드. 흐릿함이네, 흐릿함. 턴 시작 시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낼 때마다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방어 모드일 때 공격받으면 3코스트나 주고 이걸 써야 돼? 정지장 덱에서 쓰는 카드인가? 공크님 반갑습니다. 덱이 너무 구려. 덱 넘심. 이롱상 소켓에다가 드루 한 장이랑 코스트 한장 넣어놓고 계속 돌리면 되겠네요. 아니면 코스트 보석 넣어놓은 다음에 정지장에 넣어서 써도 되고.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정지장에 넣었습니다. 방어 모드일 때 까시사 먹고 방어 모드가 됩니다. 사닉 프로토콜. 킹램쇠다, 킹램쇠. 이제 육각령 모드만 남았군.
불에 가야 소켓 보석 받는 게 되는 게 조금 아쉽네. 이게 쓰기 힘드네. 야, 저건 언제 죽냐? 포기해라. 완충 장치 정지장에 넣었습니다. 잿더미 피해를 9줍니다. 이 공격에 맞은 적은 턴 시작 시 피해를 2 입습니다. 소켓 피해를 9줍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개강이 행복하다고요? 약점 노출. 광선 강화해서 정지장에 넣어도 괜찮겠는데? 증기분출 같은 것도 재배열. 물음표 카드. 사발.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보석은 강화 한 장? 안 되겠지? 임시 민첩을 얻습니다. 와. 가디언. 사닉. 고통 받으리라. 가갑. 방어보드 들어가는 카드가 얼마 없어 놓으니까 이게 프리즘 보호막 플러스. 하지만 보석이 없는 걸. 소소소 캣캣캣. 최초로 떠날 것. 야구공 주제에 건방지구만. 소자 모델 결함 발견.
정지장 작업 중. 정지장 3개 다 차면 그냥 안 들어가는구나. 시트린. 시트린 너무 좋아. 인공물리를 얻습니다. 무작위 공격화 단장을 가져옵니다. 지금은 소켓이 없지만 보석을 안 박아 놓으면 소켓이 나와도 쓰질 못하겠지? 이게 소켓이 늘어나는구나. 약점 노출. 게임 중에 못본 카드는 다 미지로 뜹니다. 해금이 실제로 트이는 게 맞을걸요? 와, 타격 정지장에 들어갔다. 타격 수재 건방지게. 다음 턴을 넘깁니다. 떨띠. 다음 턴 넘기시든가. 왜냐면 이번 턴이 잡았기 때문이지. 인공물이 없다면 이를 얻습니다. 인공물을 얻는 보석. 오야. 인공물. 인공물 있으면 파괴광선도 맘대로 쓰겠네. 대박. 띠. 난 보석 끼우는 게 너무 재밌어. 보석 끼우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 보석이나 졸라 끼워야겠다. 방어 모드를 얻습니다. 됐고, 보석. 졸라 보석 끼울 거야. 보석 다낼 거야.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모든 적이 이번 턴 힘을 잃습니다. 임시민 첩을 얻습니다. 이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체크포인트 효과가 발동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 카드가 정지장에 있는 동안 카운터가 줄어들면 발동합니다. 카드가 졸라기네. 깨시 때려서 개빡칠 듯. 아, 쓸 거임. 다음 턴 시작 시 카드를 뽑습니다. 소켓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보석이나 졸라 박아야지. 보석 다낼 거야. 근데 보석은 받는데 지금 소켓이 없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25번 줍니다. 은까시야. 정지장 슬롯을 얻습니다. 깨시. 깨시. 연코 카드를 1 뽑습니다. 3소켓. 대박. 엘리트 가드인데 그 전에 불이 없네. 망했다. 지금 보석 때문에 핸드 개판났을 텐데. 빨리 보석 끼워야 돼. 사닉 프로토콜. 개시 다섯 대 때리기. 시한폭탄. 완충장치.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석영 겁나 나오네. 석영을 읽습니다. 팽이. 팽이. 새로운 프로토콜 감지. 인공물 있으면은 힌민첩 올리기 되게 쉬운 캐릭터네. 그 다음에 빔이나 수화제 끼고.
시간차 방패.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정지장에 카드가 있다면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14방어 할만하지 않나? 정지장에 카드가 없을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아까 정지장 플러스 2 되는 거 그것도 좀 넣을만했나? 그보다 지금 빨리 소켓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핸드에서 보석 노는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카드 뜨는 게 정지장입니다. 아, 팽이 까먹었다. 팽이 쓰면 지금 보석 쓰기 훨씬 편하겠네. 터보션 긴급상황. 정지장에 있는 카드 중 먼저 넣은 카드를 뺍니다. 뽑을 카드 더미 맨 위쪽 3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소켓 카드는 죽어도 안 나오네. 어떡하지? 빨리 소켓에 끼워야 되는데. 보석 빨리 넣어야 돼. 아이고 팽이. 어차피 못 쓰는 거였네. 파워 포션. 방어 모드일 때 민첩을 쌓았습니다. 저거 개좋네. 지금은 팽이라서 사파이어가 더 좋겠다. 방어모드로 전환합니다. 아니 근데 보석만 졸라 나오고 소켓 카드가 안 나오네. 유렐님 반갑습니다. 에메랄드. 아니 소켓 좀 줘봐요. 저거 잡으려면은 약점 노출로 힘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사파이어가 엄청 좋네. 그러면 지금
사파이어가 그러면 지금 0코스트 10방어 카드인 거 아니야? 10방어 3가시. 아, 인공물 보잖아. 아니네. 그냥 방어보드만 들어가는 거지. 방어력은 안 주는구나. 일단, 팽이 덕분에 편하긴 해.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아씨. 인공물 저거 안쓸 수도 없고. 아니. 자꾸 에메랄드 서슴 때문에 힘을 못 올리네. 저거 잡을 수 있긴 한다.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은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이제 힘좀 올릴 수 있겠지? 더 많은 인공물. 여기서 얘 잡고 얘 잡고도 인공물 안 나오면은, 아니 인공물이라니. 1막 보스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일반 몹이 더 세지 않나? 어느 세월에 참나. 지금 잡는 거 둘째 치고 죽을 뻔인데. 잘 가거라. 소켓이 모자라. 뽑을 카드 더미 있는 무작위 광석 카드를 사용합니다. 무작위 광선이래봤자 굴절 광선 딱 하나밖에 없네. 딱 하나밖에 없어서 시너지는 참 좋은데. 라이아나님 반갑습니다. 아, 나 소켓 좀. 방어 모드일 때 방어도를 모두 잃으면 임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올려야 합니다.
짭서지에 있긴 했었는데 한계라서 안 넣었어요. 팽이라서 막 그렇게 엄청 급한 게 아니다 보니 그때나 여기 죽었다. 소켓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 펜초가 끼고 소켓 두 개짜리 카드 한 장 선택합니다. 복사본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소켓 한 개, 소켓 두 개. 아, 증기분출 써야 되나? 뭐 소켓 두 개니까 한 장 드로우. 에너지. 공기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카드 보석 끼우는 거는 무제한입니다. 젠장. 내 보석. 병번 약장. 르르르르르르. 내 체력. 내 체력 너무 아깝다. 지금 수비할 게 그렇게 없나? 재배열 불절광선. 더 많은 인공물이 필요하다. 지금 보석 어디다가 모아간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저기 텍스트에 다 적혀 있긴 한데. 대기처럼 피돼지들한테 너무 약하다. 방어 모드일 때 금속화를 얻습니다. 정지장 타격 탔어.
나중에 쓰는 대가로 코스트를 안 먹는 장점이죠. 나중에 써야 한다는 페널티가 있지만 대신 코스트가 안 들어간. 방어 모델 때 금속화 6을 얻습니다. 방어 모드 더 빨리 들어갈 방법이 없나? 나저 시한폭탄 저거 졸라 맘에 안 든다. 시한폭탄 똥카드인 것 같아. 시간폭탄 이거는 코스트에 비해서 너무 안 좋네요. 다음부터 시작시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잠도 못 자. 카카 잡기도 힘들겠는데. 시간 폭탄 써야 없어지니까 빨리 써서 없애자. 저걸 못 보고 있겠다. 때려봐. 버카드를 굳이 지금 써줄 필요가 없겠지. 1패 끝나고 쓰자.
방어 모드 전방. 이전상 효과가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정지장 타격. 거의 딜 절반 이상이 가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놈의 가시. 뭐 그냥 가시가 본체인데 지금. 깨어난자 물음표 띄우는 거 보소. 고증. 그러네, 고증이네. 원래 그런 모습이었잖아. 원래 깨시가 제일 무서운 애 아니었어? 자강 두천. 양난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이라 찍기. 가도빵. 방어 모드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 내가 인공물 보석을 어디다 넣어놨더라. 깨시딜만 겁나 세. 이 완전 심장 카운터 아니야 이거? 어! 제일 목표 심장을 제거하라. 대사 빨리 넘겨버렸다. 15연타 개꿀. 아, 시간 폭탄 저거 짜증나는데 지울까? 저걸 지워야 될 것 같아. 멤버 축하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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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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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까지 이거 다 주세요. 시간 폭탄 저거 근데 소멸 카드인데 차라리 딴 걸 지울까? 여기서는 저것도 못 보는데. 팽이도 못 봐. 어떡하지? 배달원 어디 가냐? 시간 폭탄을 쓰면 사라지니까 일단 들고 있자. 자기력? 자기력 쓰면 됐고 이게 쎄. 딴딴. 얘가 아니었구나.
모습. 차는 가시로 잡을 수 있겠다. 방패를 패자. 안 돼. 승천 없어도 창은 일단 졸라 세긴 하구만. 기본적으로 연타 몹한테 되게 센 캐릭터네. 심장한테 강하지 않겠지만. 아, 밀집을 왜 깎거든 또. 개판이네. 이거 보석만 잘 뜨면은 되게 빠르게 순환덱 나오겠다. 그저 덱 돌릴 생각만. 모든 적에게 피해를 44번 줍니다. 저거 개꿀 아닙니까? 와, 강화의 564야. 이거 그냥 이 자체로 엄청 좋네. 이 자체로 진짜 좋다. 화형이 21댐 28댐에 화상 넣지. 구독하면 바로 한글 되어있습니다. 새 한 번에 다 떨어뜨림. 쉐. 차라리 파워나 수비카드 이런 거 나오지. 떠다니는 구체들. 구체 내려찍기 카드를 가져옵니다. 구체 내려찍기 카드가 뭔데? 어, 인공물. 무검. 아이씨 몰랐네. 젠장. 그러면은 인공물을... 아 잠만. 자수 정도 여기서 빠지면 되는데. 일단 볶음 있긴 한데 뭔데 제 힘이 갑자기 올라. 2 곱하기 10이 아니었어? 약화가 풀린 건가? 아야야야 1111111.
힘 오르는 거 봐. 인공물 걸렸으니까 쟤를 안 때리면 내가 힘을 잔뜩 얻을 수 있지. 때리지 말자. 아, 때리지 마. 아, 안 돼. 이걸 편집하리. 이걸 편집하리. 이걸. 어차피 여기에 인공물 붙어봤자 얘가 힘을 올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요건 보석 박을 때 잘못 박았어. 아니, 편지칼이 들어오라네. 근데 이거 서순이 어떻게 되지 이게? 아, 인공물 빠졌다. 아, 기대도 안다 이제. 그냥 때려잡자. 맞아요. 게시킬. 얍. 게시로 다 해먹었네. 뭐야, 와이파이 보내는데? 뭐야? 디펙트가 시킨 거야? 범인은 디펙트. 다다단 뭐야 1 뭐야 왜749750이야 모임 응 해급 안 해줘 아 강제적으로 연속으로 안 되게 껐다 켜면 바로 해금 되겠네 매서운 강타 데미지가 3 증가합니다. 피해를 30 줍니다. 정지장에 있는 동안 카운터가 줄어들면 발동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정지장 들어갔다 나오면은 48뎀이야? 0코어 48뎀? 근데 쓰려면은 6턴 기다려야 되잖아. 6턴? 에, 물론 저 빨리 꺼내는 카드가 있긴 한데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이 카드가 정지장에 있을 때 카운터가 줄어들면 방어도를 오웠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체크포인트. 힘을 잃었습니다. 파워 카드에 체크포인트가 붙어있네. 신기한 카드인데. 이거는 그냥 쓰면 되게 손해 보는 카드구나.